커피의 본능은 유혹. 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키스보다 황홀하다.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한 당신의 커피를 만드는 사람, 바리스타. 지금 그들을 만나보시죠. 비가 오는 한가로운 오전 한때 잔잔하게 커피향이 흐르는 강릉의 카페. 카페의 아침 시간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그녀들은 언제나 바쁜 손놀림으로 하루를 맞는다. 커피 한 잔을 뽑는 시간은 불과 30-40초. 그 짧은 시간에 맛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한다.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추출까지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완벽하게 추출해서 줬을 때 상대편이 받는 손님이 굉장히 일단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맛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커피를 만들기 전 출근 후 제일 먼저 커핑 테스트부터 시작한다. 코에서 입으로 그리고 목까지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 오늘 손님들에게 선보일 커피를 평가한다. 매일매일 커피가 어떤지 상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바리스타가 추출을 하는 데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추출해서 맛있는 커피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커핑하는 게 필요합니다. 커핑은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분쇄된 그대로의 향을 평가하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젖은 상태의 커피 향을 맡아본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뒷맛을 평가한다. 이곳은 생두 창고. 원산지에서 최고의 품질로 엄선된 스페셜티의 생두만을 보관하는 곳이다. 하루에만 300kg 이상의 생두를 볶아내는 이곳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공장형 로스터 카페다. 커피나무를 볼 수 있는 테라스. 이국적인 정취가 흐른다. 커피에도 분위기와 향이 들어간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향도 좋고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 향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지만 또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난 그녀들, 오늘의 스페셜 커피는 무엇일까? 과일 향이 진한 에스프레소? 우유 맛이 풍부한 달콤한 라떼? 지난해 콜롬비아에서 열린 월드 챔피언십에 자원봉사를 다녀온 민선 씨.
한국에서는 커피를 추출하는 그냥 어떤 굉장히 작은 이제 개념인데 그쪽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무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그런 커피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이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외딴 카페 박이추. 커피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대한민국 바리스타 1세대라고 부른다. 그에게 가장 편한 공간이라는 로스팅실은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다. 낡은 로스터기와 이리저리 놓여있는 생두들은 그의 가장 오랜 친구다. 오늘도 그는 로스팅 중이다. 조용하게 살려고 커피하고 같이 인생 좀 지내보려고 커피와 더 가까워지려고 그래서 강원도에 내려오는 겁니다. 박이추 씨의 로스팅실은 늘 진한 커피 향기로 가득하다. 30여 년을 한결같이 커피와 함께한 삶. 커피를 볶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암벽계 온도하고 그 이 안에 이 도라마 안에 온도가 몇 도인지 나머지 소리 그 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 뭐 바깥인지 이런 거는 생각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라고 보고 있어서. 박이추 씨의 커피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다. 80년대 다방 커피로 익숙하던 그 시절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손으로 드립해 만든 커피는 그 당시 우리에겐 낯선 맛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손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신기하다 이겁니다. 뭐 어떤 사람 맛이 있다 하는 사람 있고 뭐 맛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박이추 씨의 커피 맛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만의 커피 맛을 보기 위해 먼 곳도 마다 않고 가족들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꼬불꼬불한 산길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박이추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맛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보다는 일단 커피 맛을 이렇게 한번 마시고 가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네. 갈 때마다. 올 때는 또 설레이고.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장의 드립은 특별한 것인가? 왠지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단지 팔이 아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박이추 씨의 다소 황당한 대답. 저는 그럼 좀 딴 생각 안 하실까요? 딴 사람 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커피가 인연이 되어 평생을 할 수 있었고 명장으로 인정받기까지 과연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사람이 혼자서 공부하고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제 경우에도 아마 4명, 5명의 선배님이 있었으면 커피에.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여러 가지 합치는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형성되는 거지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박이추 씨에게 바리스타의 세계는 저 너머의 바다처럼 무한의 세계다. 예전부터 커피 해변이라고 불리는 강릉의 명소 안목함. 안목함 길모퉁이에 지중해 품 카페. 이곳에선 매일 갓 볶은 신선한 원두로 커피를 만든다.